자 그러면은 아, 슬슬 이제 정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관을 얘기하기 전에 관을 얘기하기 전에 옛날 얘기부터 조금 해보자고요. 옛날 얘기부터 옛날에는 굉장히 국가라는 사회라는 이름이 전에 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부족 단위로 살다가 조금씩 커지는 거죠 부족 다니다가 다른 부족이랑 이렇게 다시 모였다가 이게 점점 커져서 사회가 됐다가 사회적인 것에서 점점 더 커져 가지고 이제 다른 부족을 점령하고 이렇게 내 영토로 편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됐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이 많아졌다 자, 사람이 많아,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무질서하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 무법천지였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먹잇감을 구해왔어 근데, 옆에 더 힘센 놈이 와서 그걸 뺏어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집안에 문 열어놓으면 막 도둑놈들이 들어 훔쳐가고, 마음에 안 들면 싸우다가 막 죽이고, 되게 무질서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질서죠, 질서. 무질서 한 것들을 바로 잡아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게 관이에요. 관이 딴게 아니라, 어, 규칙, 법을 만들어서, 어, 통제하고자 하는 게 관이에요. 자, 일간을 극하는 거죠. 일간을 극한다. 목일간한테 감목일관한테 금이 작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오행을 배울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나무고, 얘는 도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끼가 나를 때리고 있다. 그래서 극하는 게 있으면 그냥 안 좋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접할 때 그렇게 배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있으면 안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왜? 도끼가 왜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일관만 극하는 게 아니라요. 옆에 을목이나 감목이 또 있고 지지로 묘목이나 인목이 또 있으면은 얘네들을 안 극할까요? 똑같이 다 극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겠어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이금 안에서 어울리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은 극하는 것은 통제하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으로 전부 그 규칙의 지배하에 놓이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까지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정관은 그 관중에서도 정관하고 평관으로 나누어지는데 똑같은 규칙인데 뭐가 다르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부의하에 만들어진 일반적인 규칙 누구나 다아 그렇게 규칙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은 처벌을 받아야죠 뺏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도 이거 뭐 설득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 도둑질 하고 싶어서 했는데 왜네가 처벌해 이럴 수 없잖아요 되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게 정관이에요. 근데 평관은 그거랑 조금 달라요. 같은 룰이고 규칙이지만은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일단 강압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이지도 않아요.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고, 아 달콤한 인생인가? 아 아니다. 비열한 거리 아세요 혹시 비열한 거리? 조인성 나오는 거 거기에 보면은 조인성이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올 때는 뭐다 받아주지만 나갈 때는 손가락 하나 받고 나가라. 그러니까 조폭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탈퇴하고 싶은 사람은 손가락을 하나 받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룰이잖아요 그들만의 룰 근데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가 힘들죠 그게 평관이에요 일반적인 합의하에 뭔가 된게 아니라 강압적이고요 평관이기 때문에 자칫한 목숨까지 받쳐야 되는 그런 룰, 규칙들 되게 어 지역, 그 지역적이고요 평관이라는 룰은 그리고 되게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만 적용된 룰 같은 게 평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관은 누구에게나. 부산에서도 적용되고, 제주도에서도 적용되고, 전라, 전라도에서도 적용되고, 서울에서도 적용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적용되는 법 같은 거. 그게 이제 정관이다. 어떤, 군대에 가면은 군대의 룰이 따로 있잖아요. 군법. 그런 게 이제 편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관이 질서를 이제 유지할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한테 정관인 것은요, 다른 사람한테도 정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은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개성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요. 특히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애들 보세요. 얼마나 개성이 넘쳐요 다들. 누구는 동그라미고, 누구는 세모고, 누구는 네모고, 누구는 별 모양 이렇게 다 각각의 개성이 있어요. 근데 교육을 합니다 애들을. 그 교육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모난 대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동그라미는 원래 이렇게 교육에 잘 맞는 애인 거고 세모인 애는 여기 세 군데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깎아내요 다 깎아서 얘도 동그라미가 됐어요 네모인 애도 이렇게 딱 깎아내요 이렇게 동그라미 되고 별은 뭐 다섯 군데를 깎아야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또 만들어요 이게 관이에요 깎아내는 거 통제하고 규제하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교육을 주입을 해서 획일화 시키는 게 관이에요 굉장히 슬픈 거죠 식상을 억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육기관들이 그렇게 회계라를 시킵니다 그게 정관이에요 그래서 관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더라도 그 조직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쉽게 된다는 소리예요 관이 발달하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데서 딱 봤을 때 조금만 이렇게 교육을 하면 바로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관이 없다 뭐겠어요 잘안 깎인다는 소리예요 보통, 돌멩이 이렇게 하고, 예, 네, 갑자기, 129인가 뭔가. 돌멩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을 때 정으로 때려가지고 깎아내면 깎여야 되는데, 관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깎으려고 해도 깎여 나가지가 않아요. 그게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관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이 있으면은 소속감을 가지고요. 거, 그 관에 충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에 들어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대기업 들어가면. 구글 들어갔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만한 큰 조직에 들어가면은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인드고요 만약에 내 사주가 무관이라고 한다면은 소속감을 느끼기도 어렵고요 그런 조직에 들어간다 그래도 자부심이 글쎄요 있는 사람보단 덜 느낄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때려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이 있는 사람하고 무관의 차이예요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할수 없잖아요 왜 관복이 있는 걸다 좋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관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울타리 같은 거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그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 분명히 관이 필요 없는 직업분들도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관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취직도 잘 되고, 조직 생활도 잘하고, 금방 적응하고,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조직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관은 누가 준 거예요? 회사가 준 거잖아요. 직장이 준 거잖아요. 그 단체에서 그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조직과 단체와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무관이에요. 내가 속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만들어 버리는 게 무관이라고요. 그러면은 관은 결국에는 이제 관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한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무관은 탑 오너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죠. 결국에는 무관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에서 관을 받아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정관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무한 분들이 아, 나관 없다고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겠죠. 오너가 될수 있는 자질이 있다. 정관 이 있는 사람이 오너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런 건할수 있어요. 사장인데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장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경영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관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조직에 속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그 조직에 맞게끔 잘 만들어졌잖아요. 잘 만들어진 거예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제도, 교육 제도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디든지 들어가면은 그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 조직을 키워가고 여기를 이제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런 걸 잘하는 게 관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윗사람들, 특히 이제 뭐, 인사 담당자라던가, 뭐, 관이 뚜렷한 사람 뽑기 위한 오너들. 그런 사람들 이제 관이 있는 사람들 보면, 아, 이 사람 쓰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냥 뽑아서 쓰죠. 쓰기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쓴다, 라고 하잖아요, 쓴다. 쓴다. 이걸 이제 우리는 용이라고 하죠. 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극의 에너지. 극을 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을 쓰기 위해서는 극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토극수. 극을 해야, 사회적 입장에서 나를 쓰는 거예요. 갑목 같은 경우는 경신금이 금 이게 극을 하잖아요. 경신금 입장에서 갑목인 일간을 쓰는 거예요. 자기들의 용도에 알맞게 대신에 이제 여기서 금극목을 하는데 화가 있느냐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 입장에서 쓰이는지 내 입장에서 이제 움직이는지 이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금극목은 금극목이에요. 그러면은 무관이라는 것은 나를 써줄 곳이 없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굳이 관이 있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무관이라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를 뿐인데 좋다 안 좋다로 나누면은 자주 보는데 선입견이 생겨버립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생룡오리심만 가지고도 어이 사람 무관이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관은요 질서예요 질서 합의하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질서고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 생활할 때 관이 관이라는 것은 법으로 적용이 되고 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해서 법안을 이제 상정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포가 되면은 국민들은 그 만들어진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관이에요 근데 평관은 합의하에 된 법이 아니에요 북한 중국의 공산당 합의하에 만들어진 법인가요 그게? 그 독재 사회 사회 국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거의 일방적이에요. 그겉 표면으로는 합의 하에 이렇게 모여 가지고 당대회 하면서 만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 대표가 모였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게 편관이에요. 정관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도 상당히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청관하고 정관하고 평관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고요. 그래서 정관이 발달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조직생활에 능하다, 조직에 속하기에 좋다, 법이 만들어 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가장 커요. 법과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정관이에요. 정관. 교통 사고가 나도요. 내가 좀더 잘못한 것 같은데 정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나한테 좀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관인 사람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정관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딱그 테두리에 살짝 걸쳐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테두리 안에. 그래서, 어, 뭐, 물론, 관이 발달하면 소송에 얽힐 일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니까, 소송에 얽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이 발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송에 얽히기도 쉽지가 않고, 얽힌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유리한 판결들을 받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정관을 이제 위치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연간 연간의 정관이 있습니다. 연간은 뭐 이거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연간은 기본적으로 일간에서에서 멀다. 왜 뭐냐? 일간이 여기 있고 중간에 월간을 건너 떠야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은 기본적으로 막연한 자리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추론을 해야 돼요. 막연한데 그래도 첫 이미지로 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반듯하다. 모양이 좋다 반듯하다는 거 각, 각이 좋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해요 모양이 좋다 애매하죠? 사람이 어떻게 모양이 좋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자고요 관은 일관을 극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모난 돌에 정을 때려서 작품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쓸모있게끔 그 작품은 사회적으로 쓰이기 위한 작품 그러니까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죠 관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돌멩이였는데 깎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지잖아요. 깎고 와서 봤더니 막 비너스 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전관이에요. 그게 연관에 있으니까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끔 포장을 잘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듯해 보이는 거예요. 예의 바르잖아요. 연간의 정관이 있으면 예의가 발라 보이고요. 학생이면 모범생 같이 보이고, 직장인이면 성실해 보이고, 남편이면은 어, 사랑을 다줄 것처럼 그런 남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역할에 잘 맞게끔 이렇게 포장을 잘하는 게 연간의 정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반듯해 보입니다. 옷도 그런 힙합이라던가 개성이 넘치는 옷보다는 양복이 잘 어울리는 게 정관이에요. 각이 진 거잖아요. 각이 모양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연간의 정관들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호감을 가질 만하게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연간 정관 있으신 분들은 양복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양복이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연간 정관은 대체적으로 양복이 잘 어울려요. 당연히 머리도 단정하게 하면 좋고요. 깔끔한 게 좋아요. 각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도 이렇게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로 각이진 007 가방 같은 거 그런 게다 정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차를 타더라도 어떤 차를 타야 돼요? 고급 세단을 타야 돼요. 고급 세단 막그 옛날에 제네시스 쿠페 같은 거 아니면 투스카니 같은 거막 젊은 사람들 20대 초반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약간 스포츠카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차는 잘안 어울려요. 연간의 정관은 기본적으로 고급 세단 태가 나는 자동차 이런 게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살때 고민이 끝나는 거죠? 고급 세단 사면 최소 그랜저 이상 이렇게 가야 돼요. 모양이 좋으니까 나를 빛나게 할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장이기 때문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허세로 보이기도 하는 게 정관이에요. 허세적인 모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실속이 떨어지더라도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가 더 중요한 게 정관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한테 선물을 준다. 선물 줄때 반드시 포장을 해서 주셔야 돼요. 상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고급지게 리본도 달고 그렇게 해서 저희 정관들은 좋아해요. 그냥 포장 안 하고 그냥 준다?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모든 포장은 다 정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막연하다는 게 뭘까? 기본적으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나와야 됩니다. 천간 드러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지에만 있으면은 억울함이 생겨요. 정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모양인지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는 거에 대한 억울함 같은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게 지지에만 있는 정관들입니다. 그래서 청관으로 정관이 드러나 있으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이 정관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연관에 정관이 있으면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친구가 있어. 나와 친구가 2대 1로 미팅을 해요. 제가 연간에 정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띄워줘요. 그냥 연애 정관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첨간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친구가요. 서울대 나왔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가 서울대 나왔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위상이 그냥 올라가죠. 관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지지에만 있으면은 옆에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나 서울대 나왔는데 미팅하는데 대학생이 미팅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안 드러내 주니까. 그래서 연애 정관 있으면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이제 그 연간의 정관이고 그게 조직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으로 가 있다는 거는 그거예요 실체화가 덜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직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연간이니까 범위가 범위라든가 스케일이 커져 있죠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인 형태의 정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 직장을 구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글로벌 기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IT 쪽으로 뭔가 수재예요 IT를 잘하면 삼성전자를 갈수 있겠죠. 국내선 에뭐 LG전자가 됐든 뭐 아니면 반도체 관련 산업이 됐든 갈수 있는데 연간의 정관이 있으면은 바로 구글이랑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지원할 수 있어요. 연간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이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지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원하면은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자기를 드러내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뭐,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뭐, 연예정관이 있는 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글로벌 기업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주 중소기업이라도요, 해외가 더잘 맞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국내보다는, 국내에 한정되는 것보다는. 혹은 해외를 왔다갔다 할수 있는 직업이면 더더욱 좋아요. 이게 연간의 정관입니다 이게 연간의 정관이니까 이제, 지지를 한번 봐야겠죠?